전략. 아 이걸 아니 일반전 세 판 해야 돼? 예 그럼 돌려. 오케이. 이런 아니 일반전 세 판 해야 될 줄 몰랐네. 여기에 뭔가 있을라나? 없네. 그럼 이쁜 전략가라도 귀여운 전략가라도 있을라나? 잭제이 기호 시안 한 잔요. 바로 잡히네. 뭐야? 이 정도인가? 약간 롤체할때 약간 뇌 빠지는 부금이 좀 좋은데? 뇌 빠지는 부금. 동물의 숲 불금. 좋아다잉. 아니 이 느낌이 아닌데 약간 조금 더 신나는 거 없나? 메이플 부금을 트는 게 좋겠다. 아니 달콤수야 왜 이렇게 나오지? 다른 형상 변환자 옆에서 전투를 시작한 형상 변환자는 돌려버려. 서리? 그 정도인가? 이성 릴리아. 요정. 3단계 챔피언 4개로 갈까요? 보다? 에이 모르겠다. 요정 가자. 메이플 재즈. 아 이거지. 어 이거야. 일단 잘 못하니까. 네 일단 애초에 릴리아로 간 순간부터 사실 이 마녀보단 이 요정으로 가야겠죠? 릴리아는 근데 요새 요정. 그럼 가쇼. 럼블도 가쇼. 요정이 그래서 뭐뭐가 있는 거지? 일단 그러니까 요정의 주딜런 누굴까? 근데 이게 얼굴이 사실 라칸밖에 알아보지 못할 거. 라칸하고 밀리오밖에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누가 계신지 니가 니신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말이죠. 일단 주문력 암살자. 얘한테 좀 주문력 탱탱을 좀 주고 싶긴 한데. 크라운 가드 뭔가 주면 좋아 보여. 아 줘봐 한 잔요. 어, 좋겠지 뭐. 세 판 영속 광탈하면은 빠르게 랭크를 돌릴 수 있나? 그건 너무 악의적인 거겠지? 뭐 먹지? 일단 근데 이게 요정 애들이 주 딜링하는 애가 누군지 모르겠어가지고 요정의 주딜런 누굴까? 일단 알게 된 거죠. 징크스나 혹은 이제 갈리오를 먹으면 템이 좋다는 사실은 알 것 같네요. 저 친구가 징크스를 먹으니까 조용히 갈리오를 먹어. 어째서 신은 저 아이를 낳고 나를 낳았는가? 아닌가 나를 낳고 저 아이를 낳았는 건가? 아무튼 그러니까 저 다섯 번째 있는 얼굴을 가진 얘가 뭔가 약간 주 딜러 같은 느낌인데 약간? 생긴 게? 이 아닌가 릴리아 증강을 얻은 순간부터 릴리아가 주 딜러가 돼야 되나? 아 근데 릴리아 협곡에서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친구인데? 뭐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약간 그 1등하는 법은 모르고 순방하는 법도 모르면은 그냥 모르는 거구나. 확인했습니다. 뭐 천천히 알아가면 되죠. 오늘 이후로 또 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요. 아 근데 보니까 약간 용의 발톱 하나 가면은 그냥 AP 애들은 그냥 그 말문이 막히던데요? 아니 AP 애들은 그냥 말문이 막혀버리던데? 어? 처음 받는 군중제 효과가 면역이 됩니다? 아니 이거 좋은데요? 근데 그래서 요정의 다섯 번째 애는 얼굴은 누굴까? 약간 고민해볼까? 누굴까? 약간 요네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구지 저거? 릴리아가 다 패시잖아 한 잔이요? 자렷 릴리아를 좀 뽑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릴리아 삼성을 좀 1등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보유만 2단계 챔피언 한 명을 3단계 챔피언으로 바꿉니다. 아... 자 그러기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흡! 자 어? 카타리나! 아 주딜러! 인 것 같은 아이 나왔다. 카타는 뭔가 주딜러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템을 먹어. 어? 칼리스타! 칼리스타도 뭔가 준딜러 같은 애지? 근데 먹었네? 이런 싸가지 없는. 아 잠깐만요. 그럼 곡궁 두 개를 좀 먹어볼까? 제가 조금 많이 했을 때는 이 게임이 곡궁 게임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흐어! 으차 이 자식아. 맛있. 일단 곡궁을 많이 줄 것. 고민은 그 다음에 할 것. 들어가 보죠. 네. 어느 위치에도 좀 잘 떴다고 소문이 날까? 카타가 주딜러가 맞겠지? 카타도 딜을 해야지.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럼 일단 거학을 좀 들고 있어볼까? 다음 거학은 또 있으니까. 약간 좀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단단해요. 이온 충격기. 모델 모렐로 놈이군. 제 카타 어디 갔어요? 아 있구나. 난 또 너가 내 거학 먹고 꿀꺽 한 줄 알았잖아. 릴리아가 나올 때가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안 친한 사이가 아니긴 한데 말이죠. 조금 친한 사이 아니었나? 나만 그렇다고 생각했나? 마녀가 진짜 많이 나오긴 하네. 마녀로 갈 걸 그랬나? 아니 이미 릴리아 증강을 뽑아버린 순간부터 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은 거긴 한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걸은지라. 아니 이거 11년승 이거 이렇게까지 되는 거 맞나? 아 나 이거 너무 패버리는 거 아니야? 판도라로 가자. 결국엔 템이 중요할 것. 어? 뭐야 왜 삼성이 됐지? 어 뭐지? 카타리나한테 딜량을 봐. 릴리아가 일단 최고고 카타는? 조금 얘한테 살아있을 희망을 좀 줘야 되나? 줘봐. 아니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알던 협곡에서 카타는 탱템을 두르고 날 갭해던 그 기억이나 막 그랬던 막 기억이나 협곡에서의 카타는 이렇게 약하지 않아 이렇게 빨리 죽진 않았는데? 이상하다. 한자녀 이겼잖아. 한자녀? 맞는 말이야. 괜찮은 게 맞겠지? 그러니까? 안 괜찮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어 릴리오다! 아, 밀리오. 와 저거 내 건데? 저거 진짜 내 건데? 아 나 판도라라서 정말 템 쓸모없는데? 님들 좋은 템 가지세요. 제가 밀리오 가질게요. 어떤데? 진짜 어떤데? 아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진짜 안 되겠네? 싸가지가 너무 없는데? 내 배치가 좀 더 싸가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템을 약간 서포템을 좀 넣어줘야겠지? 근데 이 서포템이라는 게 사실 뭘까? 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카타리나가 정말 쓸모가 있는가? 쓸모가 있긴 하네. 전사라는 능력이 과연 진짜 쓸모가 있는가? 쓸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데? 어! 밀리오! 싹 해가지고 여왕 근위대 체력 회복 및 우호막 효과 30% 증가. 아 잠깐만요. 여왕이 입힌 피해량이 10% 남은 체력 회복? 아 모르겠다. 너 가져라. 아 모르겠고 일단 가지고 있어봐.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기잖아 한잔에. 일단 무패잖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게임 어지럽다. 게임 어려운데? 나 저 칼리스타 가고 싶은데? 아니 어째서 나는 왜 칼리스타 안 주느냐고. 아니 심술나네 이건 좀? 누구세요? 카르마. 아 방금 역전재판에서 카르마 검사 만나고 왔는데? 3단계의 삼성 1단계 챔피언과. 오케이 좋지. 오! 좋댔다. 뭐예요? 아 삼성 1성 챔피언. 아니 뭔가 있네 씨. 가쇼 트타가 아니라 세라핀을 팔았어야 했는데 난 왜 트타를 팔았을까? 사정이 있었겠지. 릴리아가 안 죽어요. 어? 아니 이럴 수가. 뭐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뭐 어쩌다 보니까 이게 돼버렸네. 아니 게임이 잘 풀리니까 재밌네. 아니 모임? 아니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었나? 근데 이겨 끝났네? 안 돼! 내 밀리오 삼성의 꿈이! 캬 쉽네. 쉽네. 너넨 접자. 오늘이 세 판 채우는 걸 좀 목표로 해야겠다. 방금 바람을 생각이 느낀 게 나 사실 이 롤체라는 것에 좀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왜 모든 아이템이 조합 아이템 모로로 제공됩니다 야. 이럴 수가. 크악 내 프리즘 증강은 어디 갔는데. 노잼 형상 변환자? 뭔가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차원문은 뭐지? 차원문 보호막을 얻습니다. 몇 초마다 다른 차원의 물체가 날아와 아군을 돕고 적을 방해한다. 뭐 킬레시스요? 뭐가 날아오게? 뭔데요? 형상 변환자의 주문력을 쓰는 애들이 많으려나? 뭔가 다 AD 느낌인데 약간 생긴 게? 아닌가 생긴 걸로 판단하면 좀 그런가? 생긴 걸로. 아악! 형상 변환자 과연 맞는가? 차원문의 형상 변환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신다면 아르카나로 갑자기 고개를 저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르카나 뭔데? 뭐가 좋은가? 삼성 챔피언당 주문력 부여, 아이템 착용 유닛에서 피해 감소와 공격력 부여, 활성한 특성당 체력 부여, 구매한 주술당 모든 스킬의 고정 추가 피해, 상징, 장착한 뒤지기 아이템당 피해 증폭 부여? 이게 무슨... 이겨서 기분이 좋아해야 될지 아니면 기분이 안 좋아... 팔아서 일단 이 자리 챙겨봐? 오케이. 아르카나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아르카나 좋네. 주문력 올라가고. 아르카나 가야겠다. 안 나왔네? 실은 싸가지 없는. 그럴 땐 일단 주먹을 먹어. 근데 아르카나 애들이 4명밖에 없구나. 이거 비상일지도? 아르카나에 뭔가를 가야겠는데? 학자가 만화를 얻는다. 아니 이게 좋네. 학자로 가야겠다. 딱 지금 이 주문 마건과 잘 어울리네. 누군데 학자가?
아까 바드를 괜히 팔았나? 우리 바드는 돌려줘요. 갑자기 바드가 좀 보고 싶은 날이네. 이 롤체라는 게임이 사실 정신건강에 되게 좋은 게임이 아닐까? 아니 왜 발로란트 이런 게임 하다가 갑자기 이 게임 보니까 되게 선역이긴 하네. 아니 뭐임? BF 돌려. 훈련 뭐 지원 아이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15초 후는 가고. 아르카나의 상징. 일단 뭔가 좋아 보이니까 좋아.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좋은 게 좋은 거겠지. 자 그러면 말이죠, 흑자라는 아이를 제가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말이죠, 그 친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저에게 얼굴은 그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이라는 건 알 것 같긴 하네요. 좀 부끄러움 많이 타는 아이네. 좀 샤이 보이구만. 아 헤카림의 아르카나면 이게 달라지는구나. 아니 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리의 아르카, 아 헤카림의 아르카나면 공격력이 늘어나는구나. 서태지와 아이들 그런 느낌이구나. 아 아까 분명히 주문력이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아 난 또 깜짝아. 어 라이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이게 아니 피지컬이 안 좋아서 이게 참. 아니 아니 이게 피지컬이 안 좋은 게 제 잘못이 아니긴 한데. 아니 제 잘못이긴 한데 그렇구만 좀. 어? 어? 아니 라이즈 갔으면 이겼는데 이거. 아 다 망했네. 근데 이게 대전사를 사람들이 쓰나? 왜 대전사를 사람들이 쓰는 걸 못 봤어. 대전사라는 템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오오 라이즈 햄. 라이즈 햄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템이 굳으니까 딜이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라이즈 햄이 좀 분발을 좀 하셔야겠는걸. 자 탱템을 일단 주워봐. 탱템? 두 개 합치면 뭐가 되지? 전역값 주요. 전역값 주는 조금. 일단 복원을 만들어봐. 어 그치. 그리고 일단 한 판 져봐. 그치 일단 지는 거로부터 배워가는 거야. 그거지. 어 일단 이기셨잖아 한잔해. 이겼잖아 한잔요. 보호막을 둘러봐. 유물 4개 중 1개를 선택한다. 아군의 스킬 사용 후 4초 동안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얻어요? 좋은 건가? 좋은 건가? 좋은 게 좋은 거겠지? 일단 내가 스킬을 많이 쓸 예정이니까. 물론 많이 쓸지 안 쓸지 모르겠고 일단 예정이긴 하니까 뭐 좋은 거겠지. 전역값 중 과연 좋은가? 근데 이게 10초 동안만 단단해지면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나왔다 아르카나. 자 다음 아르카나 나와주세요. 누구 대신 넣어야 하는가? 솔직히 50이 필요 있는가? 너 쓸모 있어? 너 쓸모 없잖아. 너 뭔데? 그럼 팔고 아르카나의 상징을. 자 여기서부터 말이죠,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넣어놔봐. 일단 들여봐. 너 누구세요? 카미일 시공간 쇄도자. 야 야 많이 갖고 싶은데 주실 분? 이런 씨 싸가지 없는. 오케이 그럼 불러먹을게요 제가. 일단 협곡에서 라이즈 하면은 대천사를 가긴 하거든요. 마나가 부족하시니까 대천사를 하긴 하거든. 아닌가? 여긴 좀 다른가? 아니 템을 뭘 줘야 될지 모르겠네. 뭔가 아까 정해져 있는 약간 그런 티어 템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또 네이버를 켜가지고 알고 싶진 않으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 가까워지고 싶진 않고요. 그렇게까지 막 친구가 되고 싶진 않고 적당하게 선을 지키면서. 일단 대천사를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일단 난 신나할 것 같아. 일단 난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내조의 이빨을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내조의 이빨은 아리를 줘야 되나? 아리가도 스킬을 많이 쓰려나? 일단 난 좋아할 것 같아 라이즈를 주면은. 라이즈가 좀 더 비싸시니까 비싼 값을 좀 하시지 않을까? 아닌가 스킬 쓰는 시간이 좀 길어서 벌로울라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나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랭크를 띄워 되겠는걸요? 내구력이라는 게 뭘까? 내구력이라는 게 대체 뭘까? 그 녀석은 뭐하는 아이길래 나에게 의문점을 주는 거지? 내구력이라는 아이는 뭐하는 아이일까? 라칸이라는 작자가 쉼이라는 작자보다 좀 낫지 않을까? 아닌가? 일단 사나봐. 칼리스타구나 라칸이 아니라. 가쇼. 아니 누구신디? 아니 누구신디 내 옆에 있으신겨? 흑자 좋은데? 좋은데? 내 목은 안 좋은데? 오케이 헤카림은 미래가 없어. 아닌가 내가 미래를 좀 만들어줬어야 했나? 아닌가? 내 미래를 만들어줬어야 했나? 뭐가 좋을까? 각오를 주시면 좋은데. 야 아쉽네. 그러면 얌전히 이걸 먹어보도록 할게요. 템이 이렇게 구데이 같지? 기분 탓인가? 수은이라도 먹었어야 했나? 아 잠깐만 사성 차원문이면 얘기가 다른데? 요새의 사성 차원문? 아 잠깐만요. 아 이거 팔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아 모르겠다 그냥 혀.
아, 게임 어렵다. 게임 좀 어렵네. 다음 템으로 네셔 이빨 어떤데? 네셔 좋다야. 복제기로 아리 삼성 만들어 주면은 짜란. 해서 요정 학자를 뽑아가지고 요정 학자를 이제 대신 넣으면은 그럼 이제 바드가 실직을 할 때가 된것 같기도 하고. 바드가 말이죠. 아, 이렇게인가? 일단 앞라인이 너무 부실한데? 아니, 앞라인이 거의 뭐 그냥 아닌가? 그렇게도 부실하진 않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네. 근데 템이 이게 이분 저축을 좀 잘하시네. 고수신가벼. 나가셨나? 안 나가셨는데? 아, 뭐야? 사람 왜 이렇게 안 남았대요? 아, 뭐야? 아, 잠깐만, 나만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한겨? 아니, 뭐야? 나만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 됐네. 아니, 근데 이 아이가 템을 안 넣는 거 보니까 이 아이도 그냥 뭐지? 근데 뭔가 이상해. 애들 이름이 다 다섯 글자에서 네 글자인 거 보니까 나 가짜 게임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기분인 걸? 아, 잠깐만.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근데 그렇게 나 기분 좋아한 거야? 아, 잠깐만. 아니죠? 거짓말이잖아,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한판더 돌리면 알겠지? 한판더 돌리면 내가 만난 사람들이 진짜. 아, 왠지 이거 영년초에 잡히더라. 근데 이게, 아, 근데 이게 AI 이름에 인간 실격이라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 아니, 이게 뭔가 이름이 좀 이상한데? 아, 맞네! 아니, 진짜. 아, 잠깐만. 방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알아버렸네?